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 프레임을 준비했습니다. 좀 흔들렸네요. 오늘은 새 프레임,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 중에 하나죠. 벡터 VX05입니다. 벡터. 이번에는 좀 포장이 뭔가 좀 한꺼풀, 예전에 이 안에 박스만 있었는데 한꺼풀 더 쌓여져 있는 디자인이네요. 벡터 VX05X. 예, 메이드 인 코리아 적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벡터 프레임을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요새 제가 정액수 프레임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합판을 좀 자유자재로, 암대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이렇게 좀 컨버전 할수 있는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스트로 스위치가 그랬고요. 또 XB 에어 시리즈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벡터도 예, 이제 그에 지지 않고 새로운 프레임 VX05를 예, 이렇게 내놨네요. 저도 하나 구매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픈을 하려고,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예,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일단 껍데기를 까고 박스를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새 암대가 두꺼운 정액수형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포장이 좀 다르네요. 종이로, 포장지로 곱게 싸서 이렇게 파츠별로 넣어놨습니다. 이런 암대가 두꺼운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들이 요새 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다른 점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뭐늘 벨크로. 벡터가 드디어 이제 스티커를 동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예, 이런 거못 봤는데. 뭐 스티커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좋은 곳에 붙이시면 될것 같고. 자, 볼트가 예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좀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따 오픈해서 보여드릴 건데, 접시머리를 썼습니다. 접시머리 볼트는 벡터는 잘 사용하지 않던 건데,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볼트를 볼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걸 둥근 머리라고 하고, 또 이런 게 일반 렌치 볼트입니다. 요런 건 스텐이고요. SES 재질. 그리고, 또, 저희 접시머리가 있는데, 참,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접시머리 볼트를 썼네요. 한번 보면 재밌겠네요. 접시머리 볼트 사이즈가 매우 깁니다. 한 20mm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런 게 들어있고, 스탠오프. 네, 제가 보통 포스트라고 부르는 검은색 스탠오프가 있고, 그죠? 서포트용, 스택 쌓기 서포트용 플라스틱 볼트. 이거는 카메라 마운트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마운트하는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카닥스용이 있고, 폭시어 미니용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체에는 제가 카닥스, 새로 나온 카닥스를 올릴 겁니다. 카닥스 터보 SDR1 2.1mm 렌즈, 예, 요걸 올릴 거기 때문에 카닥스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예, 새로, 뭔가 좀더 전에 버전은 WDR이 좀 약했거든요. 개선된 버전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우, 엄청 두꺼운 두께의 암대가 있습니다. 또 암대 균일도랑 체크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 거고요. 이거는 하판인가요? 뭘까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아, 예, 배터리, 예, 배터리 커버인 것 같습니다. 예. 상판으로 보이고요. 아주 늘씬하게 빠졌습니다. 예. 하판, 정액수용 하판이니까 이렇게 쫙 빠졌네요. 그렇게 생겼고, 역시 정액수용 하판인 것 같습니다. 하판 중에 이게 버튼 플레이트, 이거 퍼 플레이트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야 튀어나온 쪽으로 고정이 가능하니까 대략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라, 왜 이러는 걸까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디다 몇 미리 볼트 끼울지,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네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아, 왜이 별거 다니 매뉴얼에 인색해지는 거죠?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종이 한 장 프린트 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거 사서 뭐 물론 익숙하신 이게 아마추어용 그 입문자용 프레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에 몇 밀리볼트를 껴야 될지 고민이 될 텐데 알아서 추측하라는 건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매뉴얼 종이 한 장에 인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버전은 있었거든요. 예. 전 버전 이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예, VQ 시리즈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없네요. 예. 왜 한 장 종이 한 장에 인색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부품들을 빼서 어떤 카본의 균일도 같은 걸 좀 체크해 볼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는 이 정도 두께가 되면 진짜 두께가 이게 7.5mm로 나왔는데 두께가 맞는지 혹은 그 균일도가 또 괜찮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표면 균일도는 사실 이렇게 두꺼워지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상태 같은 것들은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명을 좀 세게 가까이에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암대 이쪽은 마감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밀링으로 밀었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가 되면 카본이라도 레이저로 못할 거예요. 아마 레이저 가공이 안 되니까 밀링으로 미는 거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균일해지지 않는 거예요. 밀링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코너가 다르죠.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코팅 마감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여전히 안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차기 버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카페에 사진을 올리셨던데 그거는 여기 끝부분 마감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보이더라고요. 끝 마감이. 근데 이런 부분들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뭐 표면에 특별한 코팅 같은 건 안 보이고 여러분 그 카본 재질을 좋게 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격자 구조 있죠. 이 격자 구조가 크면 좋은 겁니다. 네, 격자 구조가 크면 좋은 건데 그다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3K짜리 카본 그 정도 수준에서 보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카본으로 보이고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홀 쪽에 홀 뚫으면서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홀 쪽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네요. 볼트 구멍은 M3 볼트 구멍은 전체적으로 가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가공이 잘 안 되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손의 힘으로 안 들어가는데 볼트 구멍은 적당히 가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가거나 손을 빡빡 돌려서 하면 결국에는 역시 힘만 들고 마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너무 넓으면 꽉 조여도 유격이 생기는데 적당히 잘 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잘 가공이 된 것 같고요. 암대 쪽은 암대 두께를 한번 볼게요. 이제 스펙상에 스펙상엔 7.5mm로 나와 있었거든요. 7.5mm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58 나오고요. 7.55 7.40 7.40 48 약간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0.1m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네요. 양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쪽이 조금 이쪽이 조금 더 두껍게 그러니까 모터 마운트 하는 쪽이 좀 두껍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쪽 두께는 6.15 6.21 6.14 뭐 이 정도로 잡히네요. 암대는 뭐 그런대로 균일하게
예, 두께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6.0, 뭔가요? 6.103, 6.111, 6.06. 예, 이게 아무래도 밀링으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결이 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물결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손으로도 이 갭이 느껴져요. 이게 볼록볼록한 게 아마 거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께는 7.41, 7.40, 7.42. 같은 함대인데 0.1mm 정도 이게 더 두꺼워요. 얘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7.43, 7.35, 7.41. 그러니까 제대로 된한 판에서 뽑아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여러 장을 격층을 해서 큰 원판을 하나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는 이건 한 판에서 뽑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판을 갖고 왔는데 그 판마다 이 갭이 생기는 거죠. 그 갭을 그 원판의 품질에 약간 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가공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는 보통 그냥 원판을 깎아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따로 열 처리나 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균일도가 7.55. 제멋대로입니다. 뭐. 그래도 0.1mm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제품은 더 했죠. 0.6, 6.0, 6.0, 6.19. 6.0. 이거 하나가 좀 두껍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암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뭐, 7.7mm가 넘는 암대, 7.5mm 정도 되는 암대 두께이기 때문에, 뭐, 요 0.1mm 차이에서 올수 있는 어떤 그런 미묘한, 핸디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예, 다른 것 같고, 가공 형태가, 마감이 좀 다른 거는 좀, 예. 눈에 띄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좀 아쉽고 이걸 두 개를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살짝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센터를 대고 이렇게 밀면 가운데만 걸리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그냥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안 닿아 있다는 거예요. 예, 평평하지 않다는 거죠. 균일도가. 그래서 제가 아까 버니어 캘리퍼스로 쟀을 때 가운데는 두껍고 안쪽은 얇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균일하면 이렇게 딱 똑같이 걸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이렇게 균일하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균일하지 않다는 거죠, 이쪽에다.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정도의 오차를 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두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암대 두께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플레이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버튼 플레이트고요. 그다음에 어퍼 플레이트, 밑판 중에 하판, 밑판 중에 상판입니다. 요게 좀 다르네요. 보통 공정에서 지난번에 아스트로 X5 리뷰할 때 요거 따로 이렇게 직접 사용자가 조립하면서 이걸 직접 나사로 조여가지고 이 알루미늄 파츠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꼽게 되어 있는데 고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인건비를 조금 더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좀더 라운드된. 암대는 라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라운드 처리가 미묘하게나마 돼 있어요. 당겨볼게요. 여기는 곡선이 살짝 보여요. 그죠?
아예 없죠. 칼날이 칼날. 여기에 드린 공을 비해서 실제 암대에는 그냥 공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암대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제일 위에 상판 부분이 되겠죠. 늘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별도 뭐 코팅이나 뭐 특별한 건 안 보입니다. 예. 하판 두께는 2mm, 1.98, 1.98. 하판은 그래도 상당히 균일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2.5, 3, 2.5, 5, 2.57, 네. 2.57. 상당히 균일한 형태, 그래도 얇은 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균일한 편인데, 1.95, 1.92, 1.94. 얇은 판들은 좀 균일한 편인데, 암대는 전반적으로 균일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 프레임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매가 기준으로 96,000원입니다. 예. 네. 96,000원. 10만원이라고 가야죠. 예. 네. 가격은 뭐, 다른 제품들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원가라든지 뭐 이런 건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 네.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뭐 제품 개발비 뭐 이런 거 뭐 비용 다 그런 거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쉽습니다. 배터리 플레이트가 좀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배터리 플레이트가 좀 독특하게 나와 있다는 점이 있고 스펀지 이렇게 두 개를 줬어요. 어디다 쓰라는 거죠?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다 쓰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요거는 폭시어용은 집어넣고 폭시어용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마침 폭시어 미니도 있습니다. 폭시어 미니는 없군요. 네, 런캠 미니가 있네요. 런캠 미니용은 없고 폭시어랑 카닥스용이 있는데 런캠 미니 폭시어. 어라? 그럼 제가 카닥스용도 봤는데. 카닥스용도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 런캠 미니랑 카닥스 같이 쓰고 런캠 미니 폭시어가 같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판 구조상 뭐 홀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구멍 위치 차이인 것 같아요. 구멍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약간 미묘하게 구멍의 위치가 다르고 런캠용이 조금 높은 요게 요 부분이 조금 높게 잡혀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해서 요거는 예,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는 10mm짜리가 좀 많이 보이네요. 10mm짜리 볼트가 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7.5mm다 보니까 이렇게 10mm용 모터 고정용 볼트인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이걸 왜 제가 추측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몸 매뉴얼에 있으면 딱 끝날걸. 그죠? 네, 짜증납니다. 네, 10mm용은 둘 개수를 보면 알겠죠. 네, 두 개 넷 여섯 8개. 예, 맞네요. 예, 모터 마운트용 16개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모터 마운트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본체 조립용 볼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조를 보면 네, 여기 긴 접시머리 4개 한 20mm 정도 돼 보이는 접시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을 하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뭐 암대 고정용
이건 암대고정용인 것 같고요. 볼트는 20mm짜리를 한개 여유 있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조립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비교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을 여러 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저도 지루하고, 예, 일단 가조립을 해놓고서 한번더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게 여러분이나 저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벡터 VX05 신형 프레임 리뷰를 해봤고요. 예. 홈페이지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vectorfpv.com 네,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레이싱 드론을 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좀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프레임 균일도나 마음대 두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양호한데, 예, 또 조립을 해봐야지 좀 자세한 걸 알고 있겠죠? 그럼 가조립을 해서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금빛 데디였습니다.